보금류 다 넣으셨나요? 네. 네. 보금류. 보금류. 자, 안녕하십니까. 대장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 바이크 유튜버 무적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인사 한마디 하시죠. 예. 예, 아, 뭐, 완전 커플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커플. 아, 또 우연히 또 오늘 시간이 맞아가지고 또 함께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와이프들이 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함께 하지 못했고 또 남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투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양만장을 경유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예. 아, 횡성이요. 자, 횡성 더덕 순대국 집을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길을 세면 돼요. 자, 조금 안쪽으로 해서. 맛집 칼란 리스트 무적스터님과 행성의 더덕 순대국집 도착했습니다. 아, 좋은 평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긴 한 긴장되긴 하네요. 이거 진짜. 네, 이제는 테이블에 썼는데. 네, 앉는데. 네. 1년 전에 오셨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막걸리 더덕 막걸리 맛있는데. 아, 여기 이거. 네, 밥을 하나로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흔들어 주시면은 밥이 마치 클라니스트 자세히 든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천천히. 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얼굴과 한 숟가락 좀 더 넣어 주시는 게 맛있습니다. 고명을 따로 또 주시는구나. 맛있다고 소문 들어서 멀리까지 왔습니다. 더덕. 이거 더덕이에요. 아, 더덕인가요? 됐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빨리. 평균 한 번. 자. 밥을 좀 드시는데. 밥을 좀 못 안 나눠. 형님, 추가. 어떠세요? 아,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자전거 먹으려고. 타고서. 사장님 그게 양념에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예전에 감자로 이렇게 동전 싸주고 그랬었는데. 아, 사장님. 네. 저희 많이 좀 뭐 나누면 오시는 분 나는 옥수수도 찍어 나가드리고. 네, 맞아요. 다음에 또 와이프하고도 한번 와요, 여기. 여기서 드시면 안 되고 꼭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드세요. 근데 말갱이가 식품이 제일 식는 맛이 있어. 맛있으면 남쪽에서 훨씬 더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살짝 흔들어서 드시면 아, 왠지 뿌듯한데? 여기 행성호 망향의 동상 동산 망향의 동산 많이 절로 돌려면은 저쪽 가면 입정료 파는다 그랬어요. 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되는데 그걸로 지역 화폐처럼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써도 되고. 아, 예전에 댐 건설하면서 저기 수몰 지역. 그래, 수몰 지역이죠. 얘들은 그 집이 있던 지역인데. 그래서 망향의 고향을 바라고. 자, 이걸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니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고요.
네? 안, 이거 불편하잖아요.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넓게 보시, 넓게 보시면 예, 네,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예. 네. 잘 보여. 너무 웃긴다. 네. 난 또 이게 올라간다고. 네. 날이 좋아서 깔끔하다냐 고등학교. 그러네. 자, 피아니스트 무적 스탠님을 모셨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무적 스탠님. 웬만하면 이거 안 치는데. 한번, 예. 아이고, 잘하신다. 벌레 조심하세요. 벌레 물리면 또. 아, 역시. 야, 손기술이 대단하시네. 만능 재주꾼 무적 스탠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구독, 좋아요. 무적스톤입니다. 바리스타 무적스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디오피아 네. 원두로 만들었습니다. 아. 맛있게 드십시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 야, 멋있네. 기가 막혀. 딱 좋은 건 내가 두 대 다 갖고 싶은데. 자, 이제 딱 복귀할 시간이 됐네요. 네. 이제 시간이 5시 37분.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던 길로 안 가고 저 서성면 쪽으로 해서 조금 우회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잘 안 되던데. 자, 여기는 이제 신양수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맛집 클람 리스트 그리고 피아니스트를 겸직하고 계신 우리 또 무적 스탠님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곳으로 더 맛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운동 재밌었네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완전히 뭐 이제 환상적인 투어를 한 것 같아요.